이스라엘 영웅이고 다윗 왕국을 최대에 사모하는 그 다윗이 오늘 상황은 정말로 비참한 상황. 시험을 당해도 이렇게 당할 수가 있을까?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정치 망명해 가지고 돌아보니까 시글하게 불타버렸는데, 그리고 온 가족들이 다 그 600명 군병들의 가족들 전체 포로로 끌려가서 어디로 간지 몰라요. 다 사로잡혀 가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 성 불타버렸고 한 명도 없어. 어디로 간지 알아? 어떻게 된지 알아? 처참한 상황, 캄캄한 상황. 이건 청천벽력. 이런 시험도, 이런 고난도 올 수 있을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 다윗이 이렇게 처참하게 밑바닥에 내려앉을 수 있을까? 보세요. 불타버렸고 2절 뒤에서 여인들이 하나도 죽이지 않냐고 다 사로잡혀 그리고 자기를 갔더라. 그래서 이제 4절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이 울렸더라. 얼마나 신세한다라고 내 처자식 어디로 갔냐고. 근데요, 6절 읽어봐요. 시작.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의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금하였으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였더라. 이제 충성스러운 부하들이요, 다윗 당신 따라다니다. 우리 인생 망했어.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내 처자식 어디 있어? 내놔. 돌멩이를 너 같은 걸 죽여야 돼. 여러분, 그런 상황을 당한다면 어떠겠어요? 세상에 너무 돌멩이로 부하들이 반역에 쳐 죽이려고 한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왜 이렇게 힘든 죽을 지경이 와야 됩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죠? 이것도 비교가 돼? 누가 돌로 쳐 죽인다 합니까? 어? 뭐라고 합니까? 오늘 어제 그래도 잠자고 밥 먹고 왔잖아요. 그쪽 마음이 힘든 것 같고,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누가 칼로 죽인다 합니까? 우리들 너무 호강스러워요, 지금. 이 처참한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그렇게 쉽게 적당히 어떻게 해보겠다고, 적당히 한국교회 살리고 세계 살린다고? 말도 안 되죠. 역시 다윗은 이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 8절 읽겠어요. 시작. 다 여호와께 묻자 가라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리겠나이까? 여호와께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녕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도로 찾으리라. 반드시 네가 이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네가 도로 찾는다. 영적 신령한 음성이 들려야지요. 아무것도 못 듣고. 그러니 그것보다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 말해두고. 지금도 성령이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에 향하지 않고 세상길 향하고 마음을 하나님을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또 신령한 영적 세계가 귀가 할례받고 눈이 할례받고 입이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 못 들어.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영성이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들어야지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좀 받으시라고요. 음성도 들으시라고요.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겨우 그것 못 넘어. 5시간, 10시간 애모됩니까? 들릴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엘리야는 이 구름장에 떠올 때까지 무릎 사이로 쳐놓고 일곱 번, 그 말 뭐냐, 완전 숫자라.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는 안 오고, 알았어요. 알아서시오. 나 이만큼 했으니까 알아서시겠지요. 나 먹고 자야 되겠어요. 나 못 견뎌요. 어떻게 촬영한대요? 어떻게 금식한대요? 좋으시나요? 알아서 하시겠지라. 뭘 알았어요? 마귀한테 줬구만. 마귀 이겨야지.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죽이겠는데 하나 은혜가 임해가지고 애굽 병사가 쓰러져 있어요. 병 들어갖고 주인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것 주니까 소생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거기에서 소식이 나왔어요. 바로 이 군대가 어디로 간지 압니다. 그들이 따라다니는 사람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그 죽어간 사람 살려줬더니 그 사람의 소식에 의해서 갇혀가지고 죽이겠어요. 그래갖고 보니까 16절, 17절, 시작.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의 평만에 블레셋 사람과 남과 유다 땅에 크게 살찌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네. 심지어 다시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침에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사명이 피한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문제의 해답은 바로 옆에 있어요. 그 죽은 사람 살려줘야 돼요. 오늘도 축복 달려 있잖아요. 그 어려운 사람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려줬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해답되잖아요. 하나님 항상 오늘도 내 옆에 죽은 사람 있다니까요. 그 어려운 사람 있다니까요. 살려주시라고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정말로 생명 살리면 하나님이 딱 놔뒀어. 여러분 축복 단지 바로 옆에 있어요. 옆에. 옆에 누군가 내가 살려줄 사람 찾으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나요. 하나님의 축복이 솔직히 여기에 돼 있어요. 살려줬어요. 그래가지고요. 보니까 18절, 19절, 20절.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두 아내를 구하였고 19절 시작. 그들이 탈취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설물라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다 다시 도로 찾아갔고, 그 다음에 시작.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물이라. 여러분, 잃은 거야. 저기들 있는 것까지 다 뺏어버렸냐. 엄청난 복 받아버렸어. 근데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웃깁니까? 다윗의 탈취물이 있더라. 아니, 하루 여전에 돌멩이 쳐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야, 다윗. 소떼 양떼 주니까 입이 벌어졌어, 또.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냐고. 다윗은요, 이 죽을 고비를 겪고 나서 찾았는데, 전화위복이네? 복받아버렸어? 형통했어? 거부가 됐어. 소떼 양떼 엄청 복 받았어요. 시험 괜찮아요. 그거 이기고 나면 이겼더니 복을 받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어떤가. 그런데 하나님 왜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고난당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이때 얘가 몇 대를 때 아니,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다윗 같은 사람이 왜 맞아야 돼요? 다윗이 흠도 티도 없는 사람이 흠도 티가 있다? 어디가 있어요? 성경 좀잘 봐. 자, 바로 27장 봐. 사무엘상 27장. 27장 1절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이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서 망하리니 블레셋사람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내리라고. 하도 쫓아다니고 죽겠어. 아이고 못 살겠네. 못 살겠어. 그래서 아기스 왕한테 망명을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도 좀 편하게 쉽게 좀 하고 싶어요. 적당히 살고 싶어요. 망명이나 가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아기스한테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도에 함께 이렇게 곤란하게 해갖고 시글락 조그만 성 없어서 시글락 거기서 머물렀는데 이제 그 정도가 더 다시 범죄입니다. 다시 아주 야비한 사람이요. 비겁한 사람이 됐어요. 성경이 자세히 보여요. 그 다음에 보니까 자,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20장 8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 올라가서 그 술사람과 기리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략했으니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거민이라. 다시 그 땅을 쳐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되, 아기스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누굴 침례하느냐? 다시 가로되 유다 남방과 예람의 열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다. 사기치고 있네. 다시 사기쳤어. 아기스 왕한테 아본이라고. 지금 자기가 술 애굽 땅 지나간 거민, 이 구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쳐서 죽여버렸거든요. 그리고 정 뺏어갖고 이제 아기스 왕한테는 어디서 뺏어보고 이겼냐? 10절 유다 남방 예라멜 사람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그래? 네 민족을 쳐버렸어? 잘했다. 역시 너는 내 신복이다. 그래갖고 12절 봐. 12절. 12절 시작. 아기스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신 미움 받게 됐으니 그는 영영의 사역자들이라. 비급한 다윗. 빵. 아기스 왕한테 점수 따야 되었거든요. 점수 따야 돼요. 거기서 망명하고 있는데 목숨 붙여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울왕한테 쫓겨서 피우니까 죽었거든. 그러니까 편한 데 가서 이제 알랑알랑 아기스 그리고 세상에 애매한 그 사람들 죽여버리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내가 쳐버렸습니다. 그래? 잘했다. 역시 너는 내 신복이야. 내가 믿을만해. 됐어. 이게 인간이요. 더러운 인간들 아주. 다윗 안에 걸어온 더러운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변질돼가지고 비겁한 사람들. 이게 문제예요. 나는 이 말씀 가만히. 난 다윗이 나쁜 사람을 존재하는 거야.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해가지고 세상과 짝해가지고 이러고 있다니까. 더불시. 뭐요? 전부 그것들이지. 어? 세상과 타협하고 변질되고 먹고 살았었다고 적당히 살았다고 어떻게 다시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비겁하게 애매한 사람 죽이고 그래불고 아기성한테 알랑거리고 있냐고요. 사람은요 조석변이에요. 다윗 나쁜 놈이 저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인간은 더러운 거이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변질된 건 인간들이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사는 거. 제 안에 그 속성이 있어요. 간사스러운 속성. 살라고. 적당해. 타협해야 돼. 그게 정치꾼들아, 정치꾼들. 제가 만약에 정치한다면 저는 죽어요. 아니, 순교는 죽기까지 죽어야지. 주님만 위해서 목숨 걸어야지. 왜 이 짓거리 하냐고요. 그랬더니 다윗 이놈 봐서 왜 성경이 사건을 그대로 적어놨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은 정확해요. 다윗이 가늠한 것도 다 뒤통대에 다 적어놔버려. 다 봐. 너 그랬지. 딱 적어놨어. 근데 호성경을 잡아. 아하, 다윗이 부하대 돌멩이 칠한 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만. 하나님이 하셨어. 시글락 다 불타고 처자에 다 뺏겨가 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이제 이 아기스 왕이 다이다. 너 됐다. 너 이제 신복이니까 네 나라하고 싸우러 가자. 아, 그래갖고 이제 다이도 같이 블레셋 군 하나 돼갖고 유다 땅 침략이 가네. 큰일 났어. 세상에. 아직 자기 민족을 친적 없거든요. 어? 그 말이 자기 메시아인데, 자기가 메시아 그림자인데 자기 민족을 유다하고 싸우면 되겠냐고. 근데 아기스가 좋아갖고 됐다. 내가 믿을만하다. 가자고 같이 속해갖고 이제 가니 죽을 지경이지. 어쩌겠어. 다시 큰일 났거든요. 지가 깨져갖고 지금 왕한테 신이 얻어놨는데 너 믿을만해. 같이 나고 너희 민족 치러 가자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요. 얼마나 가슴이 부글부글 어쩌고. 근데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이놈, 너 고민 좀 해줘, 고민해. 너 혹 좀 나봐야 돼. 고민하고, 근데요,
하나님 말 봐주시다. 봐줘. 블레셋 대장들이 왕이여 왕이여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다윗하고 손잡고 그 나라 친다고요? 아니 다윗이 영웅이요. 골리앗 죽인 사람이에요. 절대 우선 저것이 붙어있지. 지 속마음은 왕 신복가 아니에요. 전쟁하다가 내통해갖고 여기서 드러나면 우리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다윗 쫓아보세요. 쫓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아기상이 다윗아, 나는 너를 믿는데 우리 대장들이 너 같이 안 간다 간다. 빨리 까불어 까불어라. 빨리 꺼져버려. 다윗이 나는 왕한테 하려고 막 이제 뭐 알랑방 뭐 뛰었겠지요. 가, 안 돼, 나 안 돼. 가. 아이고 살았다. 아이고 살았다고 나왔어. 3일 만에 나와보니까 시글락이 붙어버렸네. 그때 안 나왔어, 죽었어. 이게 만일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 블레셋 장군들이 안 된다고 해갖고 나왔으니까 살았지. 그것도 같이 갔으면 어쩌냐고. 그리고 지금 분초를 다툰데 자기 처자에 다 뺏어가보는데 바로 따라가 잡아야 되는데 언제였냐고. 은혜다. 은혜. 저는 항상 생각해요. 나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제가 뭐 잘해서 목회하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요. 은혜. 너 까불지 마. 까불지 마. 은혜인 줄 알면 안 까불라요. 지가 잘나서 인자고 똑똑하냐고 영리해서 인자고 뭐 현주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너 다 죽었어. 너 은행으로 끝났는데 내가 살려줬다. 내가 살려줬어. 여러분 여기가 온 것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그랬다고. 많이 수고하고 많이 기도하고 충성헌신해서 정말 우리가 이랬어요. 그래서 멋졌다고. 은혜로 했죠. 여러분 금년 우리가 세 번 금식 하필 꼭 공휴일이 목요일이요. 그래서 한 거요. 10월 3일 목요일 아니면 못 해요. 그래서 아 그렇게 됐구나. 그러니 자랑할 거 뭐가 있어. 은혜로 했다. 다 써준 거 감사하다. 다윗은 죽게 생겼는데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왜냐니요. 그 시글락 불타버리고 부하들 돌멩이 칠라는 거 여러분 돌멩이 칠라는 부하 이제 다윗이 그 다음에 평제 냈어요. 이제 탈취물 하기 야 다윗이 탈취물 해. 누가 주동자냐 이놈들 나와봐라. 나 돌멩이 칠라겠지 못된 것들아.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 덮어가야 돼요. 그러려니 인생은 그러려니 나도 아보고 아기스한테 알랑거리다가 혼났어. 다 그러려니 여러분 제 허물 덮으시고 가야 돼요. 남의 허물을 용서한 것이 내 영광이에요. 따지지 마세요. 부부간에도 따지지 마세요. 원칙이 다 필요 없어요. 사람 기분 감정 움직이는 거예요. 별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저는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이에요.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날마다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회복할 수 있던 건 뭘까? 기도의 능력. 이게 있었어요. 평상시 저축해내야지 돈 필요할 때 쓰거든요. 은혜를 받고, 하나의 은혜 가운데, 교제 가운데서 하나의 점수가 따는 거 있기 때문에 좀 봐주고 넘어가고 하는 거지. 절만 날마다 세장하고 따고. 마귀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아이고, 해도 넘어온다.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정말 저는 우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크게 쓰신다면 딱 한 가지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모세가 가장 크게 썼죠. 모세가 그 기도로 열 재앙 내리고 그 재앙이 몰려가기도 기도. 모세가 기도하면 되고 안 되고 뭐 손 올리면 되고 내리면 안 되고. 오늘 누가 큰 사람이냐고.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서 내 말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으면 아브라함은 그 기도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왔다 갔다 해요. 그 기도로 조카 롯이 살았어요. 우리 기도로 여러분요 의인 10명으로서 망했어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주사파가 그런 얘기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깨끗하고 거룩하면 절대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 10명으로서 망했어요. 불탔어. 어차피 이 세상은 쥐약 세상이요.
우리가 걸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게 해서 이 나라 살려달라고, 임종 살려달라고, 이 세속한 타이같은 이 심정 혼좀 놔야 돼. 한국교회 혼좀 놔야 돼. 왜 맞아야 돼. 그래갖고 싱글라 불타버리고 난리 났어요. 이 나라 죽게 생겼어요. 주사파 정권에서 기독교 죽여보려고 해요, 지금. 그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통과하면 끝나버려. 아이고, 또 가라. 이 보수, 아이고, 큰일 나. 인자 정신 차렸군요. 아이고, 큰일 났네. 살려달라고 발발. 그래야지, 너희들. 인자라도 기도하면 살지. 지금도 안 하면 끝나버려. 너 김정은 속에 들어가서 공산화돼 죽어야 돼. 여러분요, 하나님은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아니고, 모태통을 통해서 싹 쓸어버리고 일억성도 만들었어요. 모태통 공산화 전에는 복음 안 됐어. 중국이. 그 유교 때, 불교 때문에. 수백만. 근데 문화힘을 통해 전부 기독교, 불교, 종교 다 기독교만 지랄했고, 거기서 핍박받고, 죽게 생겼고, 기도하고, 잘못된 신학까지 미국 성교 다 쫓아버렸어요. 그렇게 살았어. 그리고 말씀 주고 기도하고 그걸 가운데서 그 중국 성들이 핍박 가운데서 고난 죽게 생기고 매 맞았고 거기서 전도되었고 일억 성도가 만들었어요. 하나 일억 성도 만들려면 모태통을 통해서 문화혁명 통해서 다 썰어버려야 돼. 이 나라 회개시키려면 김정은하고 싹 썰어버려갖고 회개만 된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뭐 되려고. 엘리야가 보니까요, 맨날 바알 아세라. 피 오지 말게. 흉년대로 죽어버려라, 너희들. 죽어버리게 만들어야 돼. 흉년들어야 돼. 그래갖고 불 떨어지게 만들고 회개시키잖아요. 우리는 축복에 보여주세요. 그래, 뭘 들라고. 이 나라가 지금 방탕하고 세조가 돼갖고. 무엇이 어째? 교회가 정신 못 차리고. 얼마나 기도가 불이 없고요. 정말 웃겨버려요, 지금. 타락해갖고. 오늘 다이 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아기성은 알랑바퀴 해갖고. 그러니까 안 되죠. 혼좀 놔버려야죠. 그래도, 은혜를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그러면 쓰겠습니까? 나는요, 전쟁 나면 큰일 납니다. 한국에 지금 3만 명, 4만 명 선교사가 파송됐잖아요. 이 놔버리면 다 끝나버려요. 한국 세계 선교를. 그래서 난안 난다. 우리가 선교해야 되니 안 난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 언약 있다. 나는 믿어요. 나는 백만 개를 확실히 받았어요. 그래서 전쟁 안 납니다. 이 나라 살릴 줄 믿습니다. 왜요? 허는 짓거리 보면 쓸어버리고 싶다. 그런데 어쩌겠냐? 너희들이 성경이 보내서 3만 명, 3만 명 선교사 때문에 봐준다.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 그래도 우리가 기도원 께 봐준대요. 그래서 용 잡고요. 사단 깨뜨리고요. 이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승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승리가 돼요. 다니엘 한 사람 기도만 막아버리면 끝나버린다.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려라. 던져 넣어. 그래도 그런지 알고도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에서 창문 열어놓고 감사하고 기도했더라. 기도 싸움이야, 기도 싸움. 그래서 결국 사자굴 들어가기까지예요. 사자굴 앞에 기절하지 마세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도 안 물면 되잖아요. 끝까지 얘기하지요. 그래서 결국 사자고 건진받고 나서 오히려 정적들 깨끗이 사자고 넣어버리고 이기고 승리하잖아요. 항상 기독교는 어떤 거냐면 역전시켜버려요. 여러분, 씨름에서요. 어떤, 일단 밑에 딱 들어가고 뒤집어 엎는 배치기가 있어요. 뒤집어 엎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하셔. 기도를 통해서. 하만 악한 깨, 좋아해봐, 다 죽여봐. 그러나 에스더 기도로 엎어치기해버렸어요. 괜찮아요. 밑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럼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교회가 기도가 식어졌어요. 불이 식어졌어요. 그리고 한 시간, 두 시간 많이 한줄 알아. 그래, 안 된다니까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더라. 그랬거든요. 야고보는 낙타 무릎 대도록 기도했거든요. 사도 요한은 기도다 밤못 위배되었고, 기도다 하늘 뚜껑이 열렸거든요. 모두가 기도의 사람인데 오늘 너무 쉽게 편하게 윤리도덕 철학 같은 얘기하고 복음의 능력 없고 성령에 나타난 능력을 해야 되는데 성령이 없어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내 수준에 의해서 하나님 맞추려고 하니까 편하거든요. 먹고 살만하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놓고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손을 놓고 경외하시면 들으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새벽 민매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모두가 기도했는데 지금 기도의 불이 꺼져 없어. 안 해요. 적당하니 쉽게
그래갖고 되겠냐고요. 그래서 저는요, 별 요령이 없는 데 하나 알아요. 기도의 능력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 살려달라고. 그렇게 몰아쳤어. 그래서 산에 가서 밤새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상, 꿈, 환상마다 꿈쪽으로 많이, 어쩌다니 비몽사몽인데, 그래가지고 다 나를 만들었는데, 나는 중요한 것이 그것이 은혜예요. 나는 그것을 알았어요. WC 때문에 밤새 하루 종일 철회하게 만들고, 장애 10월 때 철회하게 만들고, 민족운동하라. 그 기도를 시키더라고, 밤새.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 WC나 민족운동이나 이게 어떻게 뭐든 문제 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요. 여러분 기도에 전무를 하면 문제는 시간을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아니 하루에 노가다 8시간도 10시간 나는데 내가 좀 기도를 한번 끈짝 마야 되겠다. 하늘을 열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없어. 적당히 하고 쉽게 하고. 저희 곁에 때는 6일간, 3일간 할게요. 기도. 6일간 해라. 6일간 따고 나면 꼭 옵니다. 한 번은 14일에 21일에 금식을 주님 일주일만 좀 봐주세요. 봐주세요. 응답 없으면 제가 14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딱 아침에 네가 온전히 순종했으므로 복을 주리라. 온전히는 그 단어 쓰자. 아버지 봐주시고 우리는 40, 저는 40일도 못 해봤는데 주님 그런데 하나의 하락을 하고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의 승리가 되세요. 지금 여러분 가정 자녀 모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문제가 내가 기도해서 만나냐가 중요하고 응답 받냐가 중요하고 걸어가면 중요하고 문제는 다윗 같은 못된 성품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걸 벗어버리고 깨버리고 혼 좀 나고 그래서 왜 이랬는가 그 원인을 좀 알아야지. 야, 내게 문제 있는 것은 나 때문이야. 다 내가 문제야. 내가 아기송한테 알랑거렸더니 내가 부하들이 나한테 돌멩이 치구나. 부하들 미워질 거 없어. 내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그에 대한 감사한 것이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인 얘기하는 상황 알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주고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겨요. 반드시 승리해요. 우리 믿음에 고백하세요. 감사하세요. 우리 몇십 명, 만약 100명, 200명 모인 그 기도가 뭘 얼마나 하겠는가. 그런데 우리 그 기도가 부족하니까 대구에서 부산 와가지고 막 2층까지 차가지고 금식 며칠간 하고. 나는 감사한 것이 그 사도행전 선교팀 8시간 기도원 팀들이에요. 10월 1일이 거기서 금식해요. 3일은 날게 이틀 금식하고 여기까지 와야 돼. 차 타고. 그래갖고 3일 마치고 5일간. 이야, 대단하다. 3일도 제대로 못하고 요령 피우고 안 하고 우리가 부족하니까 광주가 중요하니까 원군이 와서 이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그래도 우리가 마중물에 대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왔잖아요. 여기 평상시 안 했더라면 왜 저들이 왔겠냐고요. 그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했고 응답 주시고 만일에 응답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 연방계 통일돼버리고 그래서 적화돼버리면 어쩔 거요? 다 죽어요. 내 새끼들부터 다 죽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사냐 죽냐 이 싸움이 여기 왔어요. 여러분 자부심 가지세요. 여기 모임 얼마나 중요한 건지. 기도를 통해 일하고 있구나. 문제는 회개가 뭐인가 하면 다윗의 그 못된 성격, 그 습관이 우리 안에 또 있다니까요. 다윗 같은 사람도 그랬거늘. 지금도 다 변질돼요. 나는 더 변질돼요. 나는 더 악한 사람이에요. 난 다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교회가 거룩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여러분 마지막에 성령이 와야 되는데 성령은 언젠가 100% 회개할 때 내가 밖에 죽을 때 99%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100% 죽어야지 죽으려고 말라. 그래서 내 밖에 죽었나니 완전히 죽었었을 때에 부활의 영 성령이 오는데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 내 몸뚱아리가 여러분 오병이어 이적을 통해서 5천명 먹게 되는데 오병의 떡덩어리가 누구냐고 내 몸뚱아리가 거기다 주고 거기에 축사할 때 적어도 그 다섯 덩어리 떡덩이 두 마리 물개 갖다 놔야 거기다 축사하는데 축사할 데가 없어.
기도도 안 해, 헌신도 안 해. 주님이 축사에서 역사하면 되는 것을 내가 시간 드리고 그래서 밤새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도 하면서 머무리치면서 하는데 북한은 지금 아 8시간 밤새 아브라함 그 기도하면서 아니 거기서 수용소에서 그 매맞고 고통받고 내 은총이가 가있다면 그 밤 잠이 오겠어? 오겠냐고. 우리가 제 전봉장에서 여기서 좀 일해보겠다고 싸워보겠다 하는데 응? 다윗도 안 봐주고 매를 때려본데 하나님께서는 봐줄 수 없어요. 원칙이 정확하게 나가버린데 마귀하고 싸워서 쉽냐고요. 하나님도 모세 아니면 여호수아 아니면 일을 못해요. 모세 만들어 40년 걸렸더라고. 왜 전능하신데 기도 안 하면 나도 일 못한다는 거예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영적 법칙이에요. 땅에서 매 하늘에서 매인데 아니 하늘에서 아니 네가 먼저 땅에서 매라. 네가 먼저 심고 네가 가면 예수 죽었다. 내가 밖에 다 먹고 죽었다. 그래서 성령 보내주셨는데 그 지금 우리가 영적 무심한 싸움인데 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피눈물난 싸움이에요. 이건 사냐 죽냐 싸움이에요. 우리 영적 싸움은 지금 져버리면 마귀한테 져버리고 이 나라가 적화돼버리고 그냥 살고 그래서 역사가 나는데 우리가 지금 장난이에요 지금. 사냐 죽냐 싸움인데 내 자식이 잘 돼야지. 우리는 이만 살만 살아서 이제 어쨌든 간에 순교를 하고 지금 가볼 수 있어. 응? 북한 통일돼버리면 공산화돼버리면 말이 그걸 이제 어떻게 살아요. 내 새끼도 어쩌겠어요. 변질되었고 내 새끼들이 믿음도 없는 것들 변해보면 어떻게 하겠냐고. 무시무시한 싸움에서 우리 교회가 이걸 한번 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겼습니다. 그러나 아직 싸우고 있어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기도에 승리해서 민족을 살리고 세계사를 복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